안녕하세요. 오늘은 넷플릭스 영화 정의의 17가지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정의는 1월 20일날 공개되었으며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의 촬영기간이었으며 연상호 감독의 네 번째 장편 실사 영화이며 SF 장르이다 보니 적지 않은 제작비가 들어갔는데 무려 200억의 제작비가 들었습니다. 공개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평점 5.83점을 유지 중이며 낮은 평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세계 넷플릭스 영화 순위 1등입니다. 수십 년째 이어지는 내전이라는 스토리 설정이지만 전쟁은 나오지 않으며 연합군 최정예 리더이자 전설의 용병 윤정희의 로봇을 만드는 것인데 그냥 전투 AI가 더 강해 보일 지경 애초에 대량의 전투 AI로 싸웠으면 됐을 것 같은... 주연 배우인 김현주와 류경수 배우는 연상호 감독의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 이후 다시 만났으며 이 두 배우는 연상호 감독의 다음 넷플릭스 드라마인 선산에서도 만날 예정입니다. 강수연 배우의 11년 만에 복귀작이었으나 2022년 5월 7일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영화 정의가 유작이 되었습니다. 엄지원 배우가 이세연으로 특별 출연하며 연상호 감독의 작품 중 유일한 12세 관람가이며 감독은 이 영화가 지옥과 같은 치밀한 수사보다는 소박한 수사를 가진 단편소설과 같은 작품이라고 인터뷰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제작사는 드라마 지옥과 방법을 제작한 제작사입니다. 한편으로는 아이로봇, 로보캅 등등과 유사하다는 평도 있습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정의의 17가지 사실들을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